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델 큐와 베델이 간다가 방영되는데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은 이창렬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터들락에 있는 보머 캐년입니다. 아내이신 이영희 권사님과 함께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양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얼바인에 양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이킹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장로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올 때 속히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임박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천년만년 계속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늘 살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의 마지막이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치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돌아다 보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1년의 삶도 결산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가 시작한 일 마무리 짓는 날이 있듯이 아무리 긴 드라마도 마지막 회가 있듯이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즉시 그 자리를 피하라, 달아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악의 유혹들,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하는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버티겠다고 들이민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죄악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유혹 속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버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죄악의 유혹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자리를 뜨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마지막은 멸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즉, 이 마지막 날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속량의 날, 즉 구원의 날입니다. 구제를 받는 날입니다. 건짐 받는 날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양날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도 심판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속량의 날이냐 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속량의 날일 것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쁜 날이 결코 아니겠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언제 오실지 마치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종말론적 성도의 삶은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이요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유혹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피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는 구원의 날임을, 기쁜 날임을 믿고 하루하루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단한 막과 심판이 있음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을 우리의 행동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늘 조명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